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가 5일 만에 끝이 났는데요. 2010년 시작된 정부의 제4이통사 찾기 노력이 8번째 시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스테이지 X가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는데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5일부터 28GHz 주파수 경매를 시작해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 라운드 오름 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오후 7시부터 단판 승부인 2단계 밀봉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4,301억 원으로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 X가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됐는데요. 최저 경쟁 가격인 742억 원에서 3,559억 원 오른 수준입니다. 이번 경매에는 스테이지 X 마이모바일 세종텔레콤이 참여했는데요. 세종텔레콤이 첫날 경매 중도 포기하면서 스테이지 X와 마이모바일 두 개 신청법인이 5일간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 X는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혼 간섭 회피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GHz 대역 할당 대상법인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